북한 있는 인터뷰한 탈북민들하고 확인을 하니까 당 고위 간부, 교화소나 구금시설 감시원, 보안원, 검사, 군인 등 권력자가 여자를 찍으면 그 여자는 성관계든 돈이든 어떤 것이든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여성은 임시 구금 시설에 들어온 여성들은 다른 수감자들과 감시원들 앞에서 옷을 모두 벗어야 한다. 알몸인 상태로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수차례 하는데, 이 표면상 이유는 그 생식기 안에 감추고 있는 물건을 찾아내기 위해서다. 뭐 펌프질이라고 부르더라. 이런 자세한 내용까지 다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은 이 여성에 대한 어떤 그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내용이 이렇게 폭로가 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지, 자료 본 적이 없다고 나한테는 안 갖다 줬다, 공식적으로 전달 안 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이분들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하면은 대통령 만나서 무슨 보고를 하십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 거를,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이런 거를 바로 잡아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이 인권 실태에 대해서 좀 더 읽어 드릴까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적나라한 게 많아서 네. 여기서 다 얘기하기가 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거를 인권 운동, 여성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그 인사청문회 때 와서 그렇게 나는 이게 최고 내세울 만한 겁니다고 얘기하신 분이 어떻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네, 위원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취지와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이거를 저에게 당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선별하여 어떤 인권들을 다뤄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인권위원회에서는 네. 위원장님 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네. 들으세요. 네. 북한에서 그런 일이 자행되면은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식이나 어떤 걸 하면 좋겠다는 게 여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인권위에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